다 아시죠? 프랑스 오페라인데 투우샤의 노래 포트르 토스트라는 노래를 연이어서 듣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곡인 청포도는 작곡하신 홍형삼 선생님은 홍남파 선생님의 조카 되셨는데요. 계명대와 서울 신대에서 재직하신 후 미국으로 가셔서 활동하신 재미 작곡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가곡은 제1회 부산 문화상 수상 가곡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귀에 아직은 낯설더라도 계속 들으시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동을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무대 자체가 왜 어렵냐 하면 클래식은 우리들 눈높이에 언제나 맞춰주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참 담배하고 비유하기 뭐하지만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첫 번째 맛이 없다. 두 번째는 처음에 담배를 배우면 콧물, 눈물, 기침 막 쏟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다? 끈기의 민족이다. 기침이 나도 핀다. 그쵸? 눈물이 나도 핀다. 한 3일에서 5일 피면 어떻게 된다? 중독이 된다. 이게 바로 클래식의 묘미예요. 담배를 죽기 전에 못 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언제나 우리들 눈높이로 내려와주진 않지만 우리가 클래식에 다가가려고 한 문장 한 문장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끊지 못하는 마약과도 같은 존재가 클래식이거든요. 근데 클래식은 외국 말이니까 시작을 머뭇하면 좋다. 한국 가곡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청해서 청포도와 투우샤 노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gnor, signore, cara me persona, mi retorero, e voi son ombre, pur pesir, pur pesir, sole, ecco va, le sir che blesse l'urdo fet, le sir che plen, in io toma, le specca per, perdon la teta, le specca per, se per bello, ora fra라는 그 투사가 테너가 주인공입니다. 테너하고 메조소프라노가 주인공인데 자기의 매력을 굉장히 어필하려고 막 뛰어들어오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서 건배를 들자 하면서 투사의 매력을 맘껏 뽐내는 노래였습니다. 어떤 들을만 하시죠? 제가 못하면 혼나줄 거라고 지금 후배라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혹시 노래가 마음에 드셨나요? 외모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 외모는 좀 그런데 노래가,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좀 특별한 순서인데요. 스코틀랜드 민속 악기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스카치 위스키 이런 거 말고, 자, 클래식 음악의 백파이프 이용기의 무대인데요. 이번에 전통 의상까지 이렇게 킬트까지 다 가지고 오셨어요. 네, 첫 번째 곡은 그 로넌 하이디안의 그 용감한 스코틀랜드란 곡인데 이게 어떤 곡이냐면 제목은 모르는데 들으면 다 아는 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내드리겠는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원래 탄생한 거는 영국인데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청교도들에게 굉장히 종교 중에서도 어머니 같은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국 성공의 사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노예선의 선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합법이라서 자기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노예선 선장으로 노예들을 사고팔고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 죄를 참회하면서 적은 시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 버지니아에 있는 찬송가에 있는 음악을 따와서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털로 캐롤런의 하일랜드 대성당, 이렇게 세 곡이 준비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목을 들으면 잘 모르시잖아요. 들으시면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플F 연주자 이용기라고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악기는 영국 스코틀랜드 민속악기 메이플F라고 그러는데 처음 보셨죠? 네, 왜냐하면 국내에 연주자가 굉장히 드뭅니다. 전국에 한 20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무대에서 연주하는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사람은 국내에 딱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맛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첫 번째 곡, 스코틀랜드 브레이브, 스코틀랜드 용사들, 이라는 곡인데요. 전쟁할 때 연주자가 제일 앞에 서서 전쟁의 사기를 붙드는 그런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백파이프리아 가장 어울리는 곡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레이징 그렸습니다. 이 악기가 소리 나는 원리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손가락 되는 부분을 첸터라고 하고요. 한 옥타브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도레파솔라시도, 그 다음에 아래음 쉬음에서 아홉 개음 밖에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에 이 파이프가 세 개 있는데 드론이라고 그러고요. 긴 거를 베이스 드론, 짧은 거 두 개를 테너 드론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개에서는 연주 내내 도스리 옥타브를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을 부는 블로우 파이프, 빨간 주머니가 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람을 불어서 백에 저장을 해서 멜로디 나는 부분에 소리를, 공기를 전달을 시키고, 드론에 세 군데 전달을 시키기 때문에 일반 악기에 비해서 네 배의 호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어서 일단 네 군데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연주 한 곡 끝나면은 숨이 굉장히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이 드는 악기인데, 일단 단순하기 때문에 힘만 좋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유일하게 구리시 문화재단에서 9월 달부터 강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은 굉장히 싸게 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석 달에 9만원 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상당하고 몇 명 안 남았는데. 자, 마지막 곡은 다음에는 하일랜드 캐시돌이라고 전 세계 백파이프 연주자들의 마지막 엔딩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웅장한 겁니다. 하일랜드 캐시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호강을 좀 하셨나요? 스코틀랜드 민속 악기 있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뭐 목관 악기다 할 수도 있고 금관 악기라고 하는 그런 악기인데, 저희 성악가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악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 데시벨이